믿고 걸러야 될 남자들 특징 알려줄게. 믿거남. 일단 첫 번째 해병대, 2번 흡연자. 난 여기서 일단 믿고 걸러지겠네. 3번 기독교, 4번 LG폰, 5번 온라인 게임 과금러, 인스타. 이거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한 3개, 4개 이상 들어가면은 걸르는 걸로. 일단 난 1개. 인스타에 들어갈 때마다 그날 올린 스토리 무조건 있음. 말끝마다 누, 노를 습관적으로 붙임. 나 이거 난 2개 들어가네. 니 뭐하노? 나 전화 받으면 무조건 그래. 뭐하노? 뭐하노? 니 뭐하노? 난 2개. 화장실 거울 셀카, 여자 아이돌 찍떡, 신발장에 신발 2개이야. 가성비 미쳐있음. 나 2개 들어가네. 나 만점 11개. 믿고 걸러야 될 여자도 알려줄게. 1번 기독교. 일단 기독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기독교가 왜, 뭐가 어때서? 이거 잘 모르는 애들이 한 것 같아. 기독교를 왜 걸러? 기독교 믿는, 종교 있는 여자는 되게 좋은데? 오히려 기독교인 여자는 되게 좋아. 착해. 신념이 있어 나름대로. 무슨 뭐 기독교가 대단한 그런 뭐 엄청난 그 교리를 전파하고 다니고 막 정말 나쁜 사람들인 줄 알고 있지만, 무슨 통일교니 뭐 그 뭐냐 랄피아 저기 있는 거 이만희 그 신천지. 신천지. 네. 뭐 신천지급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들. 기독교는 가장 그나마 좀 그 우리가 정상인에 가까운 근사값에 있는 종교가 나는 이제 기독교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 아니야. 그 이단들이야. 평균적인 어떤 기독교를 평균치로 내면은 그렇게 뭐 나쁜 사람들은 없어요. 솔직한 말로 기독교도 나쁜 거 아니야. 엽떡이 환장함, 매운 거에 환장한 여자를 걸러라. 왜? 왜 걸러야 돼? 비용신 같은 새끼네 이거. 아니, 엽떡 좋아하는 거 왜 걸러? 말버릇으로 난 원래 그래. 이거는 좀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 원래 그래. 이거 무적 치트킨 거 알아? 말빨 안 되고 대가리 멍청한데 기만 센 년들이 그래. 나 원래 그런다고.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되는 쓰레기 같은 말버릇이야. 이게 왜 어쩌다가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된 줄 알아? 전남친들이 다 받아줘서 그래. 오구오구 해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치트키야.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되게 연애 초에 서로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싸우기도 한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100일 되기 전까지 무조건 싸워. 커플은 싸우는데 여자가 나 원래 그래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좀 감정이 좀 상해 있는데 원래 그래란 말을 하잖아. 인연은 싸가지 없는 년이야. 이거는 확실하게 교육시켜. 그럼 그딴 좀 너네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 그래라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 야 원래 그랬으면 고쳐야지. 아니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런데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구할 때 그 주둥이 주할 구 어쩌라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이제 주둥이 딱 잡아. 잡은 다음에 대가리 때려버려 이렇게. 야 개새끼 하면서. 뭔 말인지 알겠지? 어쩌라 구 하면 알지. 주둥이 잡고 대가리 때려. 알았지? 그렇게 하면 니는 바로 폭력으로 전과 생긴다. 하지 말고 넘어가 그냥. 그냥 말로 저기 회유를 해.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진짜 애새끼같이 군다. 야 원래 그런 게 어딨어. 너도 이제 나이가 이제서 25이고 그런데 너 적은 나이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해. 그렇게 해놓고 원래 그런다고? 진짜 어이가 없다. 논리로 쳐 박살내버려야 돼. 이런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흥분하지 말고 그 저기 뭐 어이없어 하지도 말고 그냥 되게 애새끼 다루듯이 다뤄. 야 무슨 소리야. 아이 정말. 야 너 좀 너무한다.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좀 애새끼 다루듯이. 자 다음. 그 술버릇이 개떡 같음. 이것도 아주 쓰레기 같은 짓이야. 술 처먹으면 끄떡하면 우는 년들. 술 처먹으면 끄떡하면은 좀 선 넘는 애들.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진짜로 술버릇 개 같은 것들은 저 진짜 고쳐줘야 돼. 5조 5억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거는 뭐 페미 성향이 묻어 있다 뭐 이런 거니까 뭐 거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남자 아이돌 프사로 돼 있다. 아하 이거는 좀 어리면 그럴 수 있다고 봐. 굳이 남 얘기를 좋아한다.
남한테 유독 관심이 많은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이제 높은 확률로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선인 애들이 굉장히 많지. 남 얘기 좋아하고 뭐 가십 좋아하고 이런 애들. 다음 숫자 계산의 약함. 해외여행 반년에 한 번씩 다녀옴. 이건 잘 모르겠고. 길고양이 자기 자식 새끼 마냥 챙겨줌. 잘 모르겠고. 노트북 바탕화면 아이콘 세 줄 이상. 모르겠어. 별것도 아닌 걸로 요즘 존나게 거르네. 그냥 걸러야 될 여자는 내가 봤을 때는 술버릇 개떡 같은 거랑 원래 그래 뭐 이런 말투 쓰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 문신 담배 피어싱 문단피 조심하라고. 넘어갑시다. 그냥 여자를 보려면 그 주위 친구들을 보면 된다. 친구랑 통화하고 있는 거 혹은 친구랑 카톡 나누고 있는 거 힐끔 살짝 보면은 그 주위 친구들을 보면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어. 끼리끼리 만나거든. 다음 컨셉샷 같은데? 이 사건 되게 컸던 거 알아? 이 오토바이가 저 차랑 이 SUV 저 차량이랑 이 시비가 붙은 거야. 뭐냐면 이제 운전 족같이 한다. 뭐 둘 다 약간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오토바이가 차에다 침 뱉었거든. 그리고 그냥 풀악셀 땡기고 스로틀 확 감고 그냥 앞으로 가버린 거야. 차 사이로. 근데 이 차는 분노 조절 못해갖고 절제 못해갖고 내 차에 감히 침을 뱉어? 이 씨발놈 이러면서 따라가다가 지 혼자 박아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끝났을 것 같아? 이 오토바이 차주는 처벌 1도 안 받았어. 그냥 차에다 침 뱉고 이런 거는 처벌이 불가능하거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멍청한 짓 한 거야. 아무리 빡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아 바로 내 오토바이에 침 뱉어주겠다고? 어떤 새끼야? 해봐. 발로 차줄게. 발로 차줄게. 윌리로 대가리 찍어줄게. 해봐. 해봐. 내 뽀삐한테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자꾸 내 뽀삐 언급하지 마. 진짜로 정말 찐찐텐 나올 것 같으니까. 제발 돼지이면서 고민 척 좀 하지 마.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마동석 같은 곰 같은 체형이야. 마동석이나 그 조진웅 같은 그런 곰 같은 체형이야. 넌 그냥 돼지 같은 체형이라고. 근육 있고 그 근육에 살이 보기 좋게 붙어 있으면 통뼈 그 자체인 덩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이 몸통이 두꺼운 남자. 비계 살 출렁거리면서 난 곰 같은 체형이라는 소리 좀 그만해. 넌 돼지야. 그리고 내 다리 보면서 야 치면 안 부려지냐? 라는 말 좀 그만해. 술자리에서 안 취했는데 자꾸 걸으러 나가자는 쉰소리 좀 그만해. 나보고 나 정도면 듬직하지 않냐라는 말 좀 하지마. 넌 그냥 살을 빼야 된다고. 씨발 근육이 아니라 다 지방이잖아. 그리고 내 머리 그만 쓰다듬어. 기분 족같으니까. 쓰다듬는 것까지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쓰다듬으면서 그윽하게 쳐다본 눈빛이랑 손에서 땀나서 손에 내 머리카락 몇 개 달라붙어 있는 건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들어. 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오해를 하나 봐. 나는 내가 전혀 나는 내가 곰 같다고 얘기한 적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랑 이제 얘기를 해. 근데 여자가 어떤 이상형이 뭐야? 라고 합니다. 나 좀 덩치 좀 있고 좀 재밌고 유머 감각 있고 노래 잘하는 남자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 그래? 어 딱 난데? 라고 하는데 그건 있지. 전 곰 같은 남자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딱 오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야 난 솔직하게 말해 곰은 아니고 돼지잖아. 난 내가 돼지라는 걸 인정을 해. 어? 돼지가 곰인 척 하는 게 아니라 돼지가 그냥 돼지라고 인정을 하는 것 뿐이야. 그게 오히려 더 매력 있어. 여자들 입장에서는 난 돼지 같은 여자 남자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남자 여자들도 있다니까. 곰보냐 돼지색이야? 아니 곰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돼지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예? 응? 넌 그냥 옥자라고? 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이거 바뀌어야 돼. 이거 차별금지법 나는 진짜 서명할래. 이 씨발 새끼들아 살찐 게 니네한테 무슨 뭘 얼마나 피해를 줬다고. 어? 아 니네 안구 썩으면 그냥 방송 보지 마. 안 보면 되잖아. 방송 안 보면 되는데 왜 내 방송 보면서 굳이 내가 돼지라고 계속 그렇게 하냐고 씨발 놈들아.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차별금지법 해야 돼. 살찐 사람한테 이 지랄하는 건 진짜 너무 억까야. 외국에서도 이 지랄은 안 해. 니네 왜 그런 줄 알아? 돼지인데. 돼지는 배가 매력이야 라고 한다고? 돼지인데 내가 더 잘생겼잖아 너네보다. 아니 내가 너네보다 잘생겼잖아. 오늘 근무 조절 상당히 안 되네. 아니 나 지금 짜증나 진짜. 돼지 같다고 계속 지랄하니까. 시청자들 너무 나댄다. 형 화상 채팅 걸고 어깨 좀 누르자니까. 아니 진짜 화상 통화 해가지고 진짜 한번 통화하니까는 진짜 와 진짜 내 특정성이 성립될까봐 얘기는 안 하지만 니네 진짜 왔고 정말 대박이었어. 그래놓고 너네보다 몇십 킬로 더 뚱뚱한 이 형을 너네 한창일 나이에 방구석에서 똥구녕이나 긁적거리면서 인방이나 쳐보는 너네가 뭐 얼마나 그렇다고 나를 비교 대상으로 놓니? 어? 용통하든가 그러면은. 아 덤벼 씨발 이따 덤비자. 안되겠다 너네 일단은 덤벼. 아니 난 고민 척 한 적이 없어.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전기 뭐 어찌고 기억나네. 갑자기 아키우키우. 아니 나 진짜로 얘기할게. 아니 나는 얘들아 나 진짜 나는 내가 나 고민 척 한 적 없다니까? DJ들의 마지막 필살기 꼬우면 보지 마. 방구석 인방너로 몰고 가기. 아 그러면 아니 진짜 나 내가 언제 고민 척 했어? 나 그냥 내가 돼지라고 얘기했는데. 돈 벌려고 다시 인방 기어들어온 네가? 너는 블랙할 거야. 잘 가. 클릭 두 번이면 사라지죠? 꺼져. 잘 가, 블랙 할게. 한 명 블랙 했어. 나의 애저씨.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짜증 개 짜증나 진짜. 아니 뭐 살찐 게 뭐 어쨌다고 나한테 지랄이야. 내가 무슨 피해를 줬어. 내가 뭐 대중교통을 다 뭐래. 나 혼자 다녀. 아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고 진짜로. 외모 비하 좀 그만해. 아니 산소가 한 잔. 아 잠깐만 나 이거 진짜 못 넘어가겠다. 아 제가 좀 얘기 좀 할게. 내가 산소 고갈시켰어? 내가 산소 고갈시켰니? 나 때문에 지구 산소 부족해? 얘기 뚱뚱해도 야. 인기 있단 얘기를 매일 같이 한 시간에 한번 흐름 상관없이 언급하는 거 방어 기제 같고 그 나이에 종초해.
아니 웃음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다 좋은데 돼지 혐오가 너무 심해. 호트 F90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뭘 잘못했다고 씨발. 아니, 지들이 내 치킨 한자 치킨 닭다리 하나 사줬어. 뭘 했어? 아니, 사줬지 별풍선으로. 고맙네. 쉴 때마다 나무 한 그루씩 심어라. 지구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증가하였습니다. 너무한다 진짜. 돼지들은 엘리베이터 수명을 깎는다잖아. 띠와 성비들이 너무 많아. 엘리베이터 수명 깎았대. 진짜 존나 어이없다 진짜. 코트야 나도 100 넘는 식돼지인데 우리 엄마가 자꾸 돼지라고 한다. 손 설칠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만 아니다. 우리 엄마 나한테 돼지 같은 새끼라 그런다. 돈 못 벌 때 돼지 같은 새끼라 그랬어. 근데 네가 돈을 많이 벌잖아. 돼지 같은 새끼는 사라질 거야. 코트야 조금만 더 살찌면 넌 질뻑이 되겠노. 돼지들은 산소세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해라. 다이슨 신제품이래. 이게 그 헤드폰인데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대. 근데 좀 늦지 않았니? 이거 저거잖아. 그 저 코로나 끝났는데.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셋인데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고. 마스크 쓰고 다닐 필요가 없지. 근데 이거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시선 존나 강탈당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건 맞아. 원숭이 두창 이거 진짜 심각하던데. 내가 얼마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내가 다뤘잖아 원숭이 두창. 존나 심각하대 지금. 이게 제2의 에이지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남자들끼리 그 성관계 할 때 그 저 뭐 저기로 하잖아. 문항에다가 하잖아. 근데 그 문항에다 하는 것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물주가 만들어준 그 기능 그대로만 쓰면 안 될까? 왜 문항에다 넣어? 문항은 그냥 똥 싸는 용도 아니야? 똥 싸고 그냥 좌약 넣는 용도지. 문항에 들어갈 건 좌약 말고는 없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문항에다 넣는 거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나 물어보게. 개이 있어요, 지금 혹시? 문항이 그렇게 좋아요? 이래서 시옷비극 무지개 쉬끼들은 지구상에 사라져야 함. 아 그거 하더라도 그 뭐 꼭 그 그걸 끼길 바래요. 흑당근 두 개 제행. 다음 이번 딱 요거 요자 6페이지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실제로 뇌랑 저기 그 저 육봉다리랑 싸우는 그 생물이 바로 왕사막이래요. 이 사막이 뭐 아시죠? 사막이 썰은 아시죠? 예, 수컷이랑 암컷이랑 관계를 맺으면은 암컷이 수컷 대가리를 뜯어먹어 버린다고. 예,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퐁퐁막이죠. 예, 퐁사막이죠, 퐁사막이.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연적으로다가 이 수컷이 암컷한테 접근을 하잖아요. 이제 뇌는 얘한테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런쳐라 이걸 신호를 보낸대요. 근데 얘네들이 또 그 센서가 하나 또 있어요. 배때지 쪽 부근에 그게 있어요. 머리에만 더듬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때지에도 있는데 이 배의 그 사정을 명령하는 신경따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음낭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배때지 음낭이 있는데 음낭은 계속 해라. 계속 저기 해가지고 그 저 사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머리랑 배때지랑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의 머리를 뜯어먹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저 생각을 못하니까 런을 못 치잖아요. 그럼 이제 배때지만 계속 명령을 한대. 머리를 뜯어먹혀도. 그러니까 암컷을 찾는 순간부터 이제 얘가 이제 그 부안의 동이 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거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목숨을 걸 것인가. 그래서 사정을 막는 머리부터 먹어버린대. 근데 그 결과 머리를 뜯어먹힌 그 수컷은 더 적극적인 교미가 일어난다고. 수컷의 머리가 사라져도 수컷의 사정은 계속되고 암컷의 맥박은 더 힘차게 뛴다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 번의 야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 바치는 거지. 존나 잔인한 것 같아 사마귀는. 맞지? 다음 신라호텔 룸서비스 음식 가격이래요. 시저 샐러드 25,000원. 시저 샐러드가 이제 풀떼기 몇 개 놓고 이제 빵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급진 접시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랑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건데 이런 식기들 이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고급진 레스토랑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특권 아니겠어요? 근데 저기서 그 드는 식기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진 느낌을 주기는 해요. 예, 진짜로 굉장히 포크나 수저도 되게 무겁고 시저 샐러드 25,000원이래. 근데 이런 것들을 가성비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긴 해. 거기다 이제 크림 해산물 스파게티가 36,000원이래. 이 비빔밥은 52,000원. 곰탕 반상이 50,000원. 갈비 반상 57,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일 것 같지만 호텔에서 즐기는 거니까 뭐. 그리고 또 1등급 셰프들이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깔끔하긴 해요. 맛 자체가. 예. 분위기를 즐기고 뷰에다가 투자를 하고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런 걸 너무 그 획일화된 어떤 그 가성비 영역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런 데 갔으면 이런 거 꼭 먹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퐁퐁남의 삶,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영광의 불고기로도. 뭐야? 추억의 검정 고무신 먹방. 기영이 새끼 참 귀여운 것 같아. 기철이 입만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고. 이 거지 새끼들.
맞아, 일마들 먹방 잘하지. 없던 시절이라서 저 때가. 이게 뭐야? 6월 드라마 베스트 나인. 왜 오수재인가? 살기 위해 성공만을 추구하다 속이 텅 비어버린 변호사 오수재와 그녀를 지키기 위한 로스쿨 학생 공찬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래요. 사랑 먹고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링크. 한 남자가 18년 만에 낯선 여자의 온갖 감정을 느끼며 벌어지는 로맨스 판타지물 유미의 세포들 2. 이거 원도 있었죠. 유미의 세포들. 세포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고 성장한 유미의 이야기를 그린다. 다음 종이의 집 한국판. 예, 요건 좀 기대가 돼요. 종이의 집을 제가 좀 시즌3까지 아주 재밌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요거 예고편도 있던데 이따 볼게요. 다음 징크스의 연인. 다 로맨스물이지 뭐. 판타지 로맨스물. 근데 드라마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발전한 게 뭐냐면 이 드라마만 봐도 인상 찌푸리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저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들의 로맨스를 보고 나서 아,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구나. 나름대로 그 작가주의의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 보면은 나름대로 좀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 우리들의 블루스. 이병헌 씨 나와서 본 거야. 닥터 로이어. 종이의 집 빼고는 하나도 기대 안 되네요. 교수가 유지태, 베를린, 도쿄, 덴버, 모스크바, 나이로비, 리우, 헬싱키, 오슬로, 조영민, 윤미선, 뭐 좀 새로운 라켈, 베를린, 도쿄. 원래 그 저 뭐야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 부동의 1위였어 종이의 집이. 근데 좀 약간 한풀 꺾인 것 같아. 난 도쿄 참 좋아했어. 도쿄 몸매 야무지던데 약간 슬렌더 느낌 아니야? 와 어떤 새끼냐? 와 씨발 마우라 찢어버려야겠다. 뉴질랜드에서는 대형마트 가서 무료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그 자리에서 그 무엇이든 무료로 먹을 수 있다고.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과일 바구니 뉴질랜드 복지 클래스. 야. 근데 이런 나라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뭐냐 이러지만 이 나라 세금 걷는 거 살벌합니다. 예,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만, 예.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요. 그러니까 번 돈에 한 70% 정도를 내요. 그러면 이제 내수 중에 있는 돈은 별로 없지만,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지. 예. 이게 좋아요? 대한민국이 좋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탈세운이니 뭐니 하겠지만 저는 이제 성실 납세자라는 그 저 상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열심히 똥꼬쇼에서 열심히 알토란처럼 벌어놓은 별풍선, 예, 이 대한민국 일마들이 세금으로 너무 많이 뛰어가요. 예, 가만히 국가는 놀고 먹으면서 예 떼간다 이 말이죠. 의료보험도 지금 제가 200몇십만원씩 내는데 맞아요 이거? 예. 아 1년에 의료보험으로 200, 아 거의 뭐 저 한 2,400만 2,500만 돈이 나가요. 예. 에바잖아. 많이 벌면은 많이 내는 게 맞는데 그만큼 어떤 복지 혜택이 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런 혜택도 없어요. 논란이 되겠는데 방금 발언? 잡아가요. 잡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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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너무 많이 떼. 진짜. 말도 안 되겠대. 넘어갑시다. 예. BJ들 돈 쉽게 벌면서 불평불만 오지네라고 하는데 야 뭘 내가 쉽게 버냐. 내가 지금 방송하는 이 내용들이 쉬워 보여? 그럼 네가 여기 앉아갖고 내가 너랑 하루 바꾸자도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 여기 앉아갖고 네가 입 털면서 몇 시간 동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해봐. 못해. 너가 하는 오늘의 이슈? 보여줘? 너가 하는 오늘의 이슈. 치솟는 물가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라고 하네요. 날개단 외식비, 편의점 도시락 불티, 런치 플레이션, 치솟는 점심값에 편의점 도시락 찾는 직장인 늘어. 편의점 그 샌드위치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비싼 것 같아요. 맞죠? 재밌어? 아, 이, 담배 깎아 줘. 오 신선하네. 전복죽 좀 가온나. 랩하면 시간 좀 걸리는데. 아 대파하지 마라 그러면. 안 대파하고 가져오라고요? 아니 아니 내가 또 그냥 방송 끝나고 먹게. 이렇게 놔둘까요? 응. 안 무거. 이거 드시죠. 당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키 커? 예. 이거 키 커 먹으면 키 커? 재밌네요. 알았어요. 아니야 이거 진짜 키 커야. 키 커봐. 키가 큰데 키 커봐. 진짜 키 커야 레알. 야 영통하자. 발라줄게. 야
누가 신청할래? 누가 신청할래? 어.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준점이? 한창일 나이 20살, 21살에 나랑 외모 배틀 붙는 거? 그거 너네한테 실례인 거 같은데? 실시간 그 세대 죽대남들 살라 인스타 테러중 기웃 이게 사람 새끼들이냐? 냅둬. 어. 여자도 가능? 여자도 가능해. 어. 아, 그래 해보자. 영통으로 씻을 수 없는 수치줄라 하네. 자, 덤벼. 누가 할래? 그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걸 거야. 채팅창에서 나랑 한번 붙읍시다 하면은 내가 걸게. 덤벼. 덤벼. 기간티야? 건다. 받아라. 안 받으면은 너 강퇴. 한다. 오케이, 기간티 한대. 유저 참여 초대. 해당 유저는 초대할 수 없습니다. 기간티야, 너 모바일로 보는 거 아니잖아, 새끼야. 아우, 씨. 까불고 있어.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 중에만 가능해. 어, 덤벼. 아니다, 한 50개 쏴라. 50개 쏘면은 되겠다. 50개 쏴. 참여비 50개. 어, 참여비. 자, 오늘 이 방송 보고 있는 4,000명의 시청자 중에서 외모 배틀 누가 1위일까? 예. 50개로, 예. 안 한다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 할래.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외모 배틀 하자고? 네. 이기면 구독권 줄게. 아니 구독권이 아니라 퀵뷰 줄게. 퀵뷰 플러스 드릴게요. 퀵뷰 플러스 줄게. 한 달 드릴게요. 한 달 준대, 한 달. 어. 이기면 퀵뷰 한 달치 줄게. 어, 퀵뷰로. 어. 퀵뷰 플러스 줄게. 응, 나를 이기면 준다는 거야. 다 아무도 안 하네. 다 쫄았네. 아니 이럴 거면서 뭐 돼지니 뭐니 왜 까는 거야 나를? 외모적으로? 맞잖아. 왜 덤벼? 아, 그냥 채팅 그 저 채팅창에서만 이 채팅 칠 줄 알지. 막상 덤비라 그러면 아무도 못 덤비면서. 됐어. 나는 자신 없음. 그래, 저런 게 차라리 나. 내가 잘생겼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제발 만만하게 보지 마 나를. 니네 외모도 못생겼다고 내가 안 할 테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 알겠지? 넘어가자. 와, 아 근데 진짜 아무도 안 거네. 참여비 때문에 안 하는 듯. 참여비 없어.
없이 그냥 아무도 안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안 거는 거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참여비 아, 하건 안 하건. 쫄았네. 다 쫀 거지. 나 잘생 형님 아프리카 어플 업데이트 하고 왔습니다. 고발라드리겠습니다. 거십시오. 기간티야 바로 걸어줄게. 보자. 기간티아가 너네 대표다. 받아 받아. 아. 아니 족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딴 애모로 씨발 나한테 덤비지? 아니 아 들어보세요. 이처럼 와 씨발 뭐야 씨발. 아니 아니 어떻게 이딴 애모로 나한테 덤비지? 돼지는 아니라고 이 개새끼야. 아니 보세요. 그리고 와 아니 그리고 닥치세요. 그리고 저 아니 혀에 아니 저 입술에 농양이 있는 거야? 입술 왜 그래? 제가 알파메일이라서 헤르페스에 걸려버렸어요. 존나 못생겼는데? 어떻게 이딴 놈으로 씨발 나한테 이러지? 아니 존나 족같이 생겼다 너. 거짓말 아니라. 아니 들어보시 아니 무슨 코에 탱탱볼 쳐놨나? 아니 아주 약간 진짜 그런... 보니까 너 그거 같아 약간 그 들어보라고. 프랑켄슈타인 같은 느낌이네. 아니 들어보라고. 광대 뭐야. 그리고 저 키가 184거든요? 나는 귀엽기라도 하지. 너 키 180도 하지만 넌 키 아무 문제 없어. 넌 입술부터가 넌 불합격이야. 아니 그러면 닌 돼지 새끼야. 왜 어떻게 이딴 애가 나한테 덤비지? 예? 말도 안 되지. 지금 그럼 뭐가 귀여워요? 야 웬만하면은 귀여운 거지. 아니 야 프랑켄슈타인은 진짜 좀 너무했다. 그러면 본인은 어? 그냥 시발 로드워거 아니에요? 말할 때도 본인은 지금 뭐 로드워거 아니에요? 이지랄한데 존나 할 게 없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도 뒤지게 말도 못해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코트패라고 하는 거 어거지로 이 악물고 하는 거지. 솔직히 외모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봤을 때 아니, 야 이거 외모는 여자가 평가해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응? 아니 여자 그럼 여자 아무리 못생긴 새끼가 나와도 코트패라고 아 꺼져 그냥. 야 저기 그 저 여자들이 얘기해주면 안 돼요? 예, 이게 남자들이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남자들이 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내가 여자만 좀 저기 올려드릴게요. 여자만. 예. 여자 심사위원단만 한 다섯 명 정도? 솔직히 냉정하게. 냉정하게. 남자들이 친 채팅은 아무 의미 없어, 지금. 자, 볼게요. 채팅. 그대로 볼게요. 여자 이모티콘 볼게요. 자, 올 오나밍 씨 코트 승, 그지? 답직 멸망. 이거는 누가 봐도 남자죠. 예, 올 오나밍 씨 코트 승. 자, 류크 코트 승. 면랑젓 입술이노. 자 여자 이죽 코트승. 불닭볶음면 2위 코트님 진지하게 못생겨. 이건 내 외모를 저기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고. 아니 어떻게 아니 난 좀 생겼을 줄 알았어. 자 여자 이모티콘만 볼게요. 닭집 멸망 여자 아니죠? 이건 코트 승이야. 맞잖아. 계속 얘기를 하자 주장을 하잖아 여자 시청자가. 자 채팅창 풀었다가 다시 한번 올릴게. 채팅창 풀었다가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여자 시청자들만 그 코트승 코트패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누가 봐도 남자 닉네임 같은 경우는 내가 배제할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3 2 1 자 자 코트승 홍아이 코트패 여자가 봐야 돼. 코트승 코트패. 자 여자 은 얘는 확실한 여자야. 코트승 10년 코모리 코트승 여자 코트승
코트 압승, 코트 승, 코트 오빠 승, 코트 승, 코트 패 하나 있죠? 예. 총 두 개인가요? 코트 패 세 개. 코트 승. 여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다 여자들이 그냥 내가 승이라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 이거. 예. 여자들이 본 게 맞는 거지. 아, 남자들이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남자들은 제가 패라고 하세요. 전 여자들이 예 하는 패가 진짜 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있나요? 자, 일단 1승이죠? 예, 일단 1승이고요. 일단 1승이고요. 예. 그럼 코트랑 키스해봐 이년들아. 아니 이거 갑자기 뭘 키스라는 얘기를 해요. 시장 바닥에서 널브러져 있는 고구마 중에서 더 이쁜 고구마 찾는 기분인데 우열을 가리네. 아니 여러분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아 100개를 이건 코트 승이야. 얼마나 표현하고 싶었으면 우리 강학님께서 100개를 주시면서 이건 코트 승이야. 나도 알아. 남자들이 자적자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어, 또 있어요? 또 있나요 혹시? 또 덤빌 사람 있어? 시작부터 초발리네 우리 코트. 응? 남자들은 계속 코트 패해.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니까. 없죠? 없네. 예, 넘어갑시다. 예. 방금 시청자 얼굴 까서 내가 심한 말은 못한다만 자신감 어이없다. 코트가 헐나음. 너 공대생 변승준 닮았으니까. 아이 하지마 하지마. 저 친구는 진짜 내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자 넘어갈게요. 예. 또 있으면 50개 쏘시면서 걸어주세요. 예. 아 그렇게 외모로 붙고 싶으면은. 그 전마 나보다 훨씬 어려요. 왜 20대가 36살 아저씨랑 외모 배틀 붙어갖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지?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합장할게요. 합장하고 예, 좀 근데 사람은 그게 있어요. 겸손해야 돼. 저는 좀 겸손한 다시 그 여러분들의 그 샌드백 돼지 코트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기 돼지 애저훈으로 돌아갈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 우리 가철이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덕몽어스요? 근데 그거는 저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그 좀 그 코트 언니 위즈 시절 돌아가자. 저게 필요해요. 어 멤버가 필요해요. 덕몽어스는 나도 해보고 싶긴 한데 멤버가 있어야 돼요. 네. 하... 근데 좀 서로 민망하네요. 굳이 이거 왜 우리가 왜 우리 굳이 이렇게 하면서 분열을 해야 되는지. 조금 네. 더 하세요. 어? 조금만 더 하죠. 아니 좀만 더 하면 난 계속 남자 시청자들한테 비호감으로 낙인 찍힐 텐데. 오히려 좋아요. 아니 자꾸 나를 찍어 누르려고 그러잖아. 정작 지들은 나한테 못 걸면서. 네. 열어놓고 계속 좀 봤죠. 아 근데 저 열등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형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형이 용한. 아 미안해요. 아니 못생겼어. 예. 못생겼어요.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보단 낫다는 거예요. 세축 크기는 안 돼. 릴 육록에 바를 자신 있는데. 저랑도 한번 해주시죠. 아 50개 쏘세요. 50개. 예 50개 쏘세요. 라이프 승.
아니 진짜 진짜 빡쳐가지고 막 이렇게 채팅 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 부탁드릴게요. 이거 장난이고 재미로 하자는 거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예. 아 50개 쌌어? 아 진짜로? 오케이. 기분 너무 좋아 보인다. 아니 왜냐면 너네한테 너무 까였거든. 자 오케이. 규윈 플랜님. 자 아 이 사람 좀 잘생겼을 것 같아. 아니 난 진짜 그 자기 객관화가 돼갖고 인정을 할게요.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몇 살이세요? 26이요. 아 26. 저랑 10살 차이 나네요. 네. 이거는 제가 졌네요. 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하십니까? 아니 나이도 있고 또 보니까 되게 완전 잘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저보다 나아요. 이건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요. 하지만 그 전 사람은 아 근데 되게 좋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이가 36이에요 알고 있죠. 예예예. 예,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진 겁니다. 이건 제가 졌어요. 이건 제가 졌고. 아니 웃으니까 자꾸 당나귀가 생기셨는데 진짜 제가 자꾸 비벼지려고 그러는데. 아 이제 웃지 말아주세요. 진짜 죄송한데. 예 웃지 좀 말아주시고요. 예. 아 근데 이 사람은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키는 몇이에요? 74입니다. 74요? 네. 한번 이렇게 어깨 샷 보여줄 수 있어요? 오. 약간 무턱인데?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갈게요.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건 졌어. 이건 내가 내 자신 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자 하나 둘 셋 자 볼게요. 예 일단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건 솔직히 자신 없어. 예 아까 개만큼은 진짜 아니라고 봐. 아 코트 승 나왔죠? 코트 승 나왔고요. 코트 승 나왔고요. 코트 승 나왔고요. 코트 패 하나 나왔고요. 재력은 필요 없고요. 코트 승 나왔고요. 코트 패 나왔고요. 코트 승 나왔고. 어? 이러면 제가 이겨지는 건데? 기분 좋지 씨발. 아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아 저 이제 그만할래. 아 나 그만할래. 어? 왜? 왜 더 하라 그래? 재밌어? 식스들아 다 나와. 질 때까지 해요. 질 때까지. 세 번째 단톡방 공개와 소중히 모아봐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 때까지. 문주인이 이런 식으로 리얼 미터 직진 했구나. 코딩이들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발이 가던지. 미안합니다. 시발 쟤네 다 조심해. 나 쌈비한테 필게. 몇 천승 하나 끝까지 가보자. 그만해 이제. 합장하는 거 오한마로 짓고 싶네. 재수 좋아온다. 볼 빨아들이면서 잘생긴 척 몇 경로. 아니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아니 내가 졌어. 니네 한창인데. 나 졌어. 아니야, 내가 졌어. 그만해 이제. 아, 이거 계속 왜 해? 끌게요.
제가 졌습니다, 왕자님. 아이 01 빠빠라기님, 아니 잘생겼는데 이렇게 겸손하면 어쩌자는 거라고 하는데, 겸손은 그냥 미덕이라고 봐요. 저는 외모를 떠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안해요. 왕자님 그룹부터 다르시군요. 아 존나 웃기네. 아 우리 또 앙앙이가 500개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코트 기분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아니 더 해서 뭐예요? 그만합시다. 그만해. 더 하자고요? 괜찮겠어요? 나 우리 젊은이들한테 패배감 주고 싶지 않은데. 예예 그냥 그만 이제 그만하고 다음 컨텐츠 갑시다. 예 아니 근데 이거 왜 안 꺼지냐 노래하는 코트 이거. 어 껐다 꺼졌어 어 머리 기름진 거예요. 머리 안 감았어요 오늘. 미스테리 하자고? 미스테리? 나쁘지 않은데? 코트가 고집이 지극 같아서 그렇지 여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직접 보면 보임. 그러면 약발 하고 나서 미스테리 하죠. 둘 다 할게요. 예, 네, 둘 다 하는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노이 자꾸 기침 아니야? 아니 약발방 1시간 정도 하면 되죠. 어차피 오늘 방송 6시까지인데 2시간 남았잖아요. 1시간씩 딱 빼면 되겠네요. 맞죠? 오늘 별풍선 많이 쏴줘서 감사합니다. 어제 7,000개밖에 못 채워갖고 저 진짜 약간 현타 왔었는데 오늘 진짜 많이 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양양님께서 1,000개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양양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와, 또 400개를. 아, 우리 양양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양양님 노래 좋아하는데 약발방 끝나고 제가 노래해 드릴게요. 아니면 약발방에서 노래 부르는 방 들어갈게요.